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박신영입니다. 저는 지금 뉴저지주 테터보로 공항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JFK나 라과디아 공항과는 좀 다른 곳입니다. 개인 전용 제트기가 이착륙을 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최근에 개인 제트기, 개인 전세기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스타벅스가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CEO를 새로 영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집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에 있고 출근해야 할 스타벅스 본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약 1,000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개인 회사 전용 항공기를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그 조건이 알려지면서 개인 전세기, 제트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지금 이 테터보로 공항에서는 보시다시피 제트기가 거의 한 3-4분마다 한 대씩 뜨고 있습니다. 이 테터보로 공항은 이런 전세기 공항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항입니다. 왜냐하면 맨해튼이 가까이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이 이 공항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의 공항은 공공사용 공항, 그 다음에 일반 항공공항, 그리고 프라이빗 공항,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사용 공항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JFK나 대도시에 있는 그런 공항들이죠. 미국 전역에 약 5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와 있는 테터보로 공항은 일반 항공공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 제트기들이 여기서 이착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공항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의 굉장히 빅스타들이 집안에 활주로를 갖고 거기서 비행기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곳을 프라이빗 공항이라고 합니다. 공공사용공항과 일반 항공공항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공공사용공항은 보통 공공기관이나 항공당국이 운영을 하고요. 테터보로 공항 같은 일반 항공공항은 FBO라는 민간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위탁 운영의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터보로 공항에서는 5곳의 FBO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터보로 공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맨해튼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셀러브리티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브래드 피트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자주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 사이에 계속해서 비행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테터보로 공항의 경우는 하루에 200회, 평균 200회 이상의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테터보로에서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는 제트기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 비행기들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비행기는 전세기, 그러니까 비행기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비행기는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 입장에서는 제트기를 소유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우선 제트기 구매 비용도 5천만 달러에서 1억 1천만 달러로 굉장히 비싸고 이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비용이 최소 연간 50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오히려 비행기를 빌려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빌리는 개인 제트기는 항속 거리와 탑승 인원수에 따라서 경비행기, 중형 제트기, 대형 제트기로 나뉩니다. 경비행기는 시간당 1,300에서 3,000달러, 중형 제트기는 시간당 4,000에서 6,000달러, 대형 제트기는 시간당 8,600달러에서 13,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제트기를 빌릴 때는 일반 상업용 항공의 좌석수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는 달리 비행기 한 대 한 대에 대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행기 탑승 인원수에 맞춰서 최대한을 채우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의 항공 전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33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4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4%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화물 등을 제외한 전세 여객 부문은 5.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질 것을 예상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회사 넷젯을 활용해서 봄바디어와 232대의 전 세계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은 최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뉴욕 증시에서 제트기 제조업체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텍스트론의 경우 2020년 초 44달러대에서 최근 90달러 인근까지 올랐습니다. 걸프스트림을 소유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경우도 같은 기간 177달러대에서 300달러 근처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도 소비 둔화, 경기 둔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리츠들도 조금씩 지갑을 닫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여객 전세기 시장도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